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이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이 두 분과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기대해도 좋을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대덕전자입니다. 대덕전자 상승 이유 충분하다.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자동차 공장들도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. 아니다, 대덕전자 공급 부족이 완화될 때 재료가 소멸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로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. 대덕전자 과연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대덕전자인데요. 대덕전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? 자, 오늘도 소심하게 손을 들어주셨는데, 자,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대덕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일단은 뭐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. 대덕전자도 수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? 네, 그 중에 하나가 또 쇼티지입니다. 네네. 쇼티지가 또 이슈화가 되면서 네.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인데요. 네.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일단 반도체 패키징 기판, 그리고 또 모바일용 쪽의 카메라 모듈, 그리고 전반적인 PCB 관련된 또 강자로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요. 여기서 이제 반도체 업계 쪽에서 PCB 품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관련된 부품들이 최대한 40% 올라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라서 어떤 지금 대덕전자도 수혜를 받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네. 근데 여기서 또 이 가격을 올리는 쪽은 중국의 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만큼 여기저기 미국에서 제재를 가는 사이에 이쪽도 혹시나 제재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중국 쪽에서 미리 어떤 가격도 올려받고 올려서 주고 거기다가 물건 받기 전에 돈부터 준다라는 쪽의 현상이 나오다 네.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가 그대로 또 특히 Q는 변화가 없어도 P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게 아니냐 이런 쪽의 논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런 흐름들 쪽에서 어떤 지금 전반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 세계 인쇄 회로 기판의 시장의 성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 다 영어로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네. 중요한 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패키징 쪽이 가장 많이 또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. 패키징. 네,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죠. 네, 잘 네. 보이시는군요. 네. 네, 그런 쪽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6%대 이상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변화가 가장 크고요.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통신 쪽에서 한 5%대 이상 성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의 가장 또 주력은 대덕전자 쪽이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또나 말씀드렸던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연간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럼에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한 분기 영업이익이 한 70억대 이상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대한 실적 자신감이 훨씬 더 높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네. 또 마지막으로는 합병 효과죠. 예, 과거에 그렇죠. 대덕 GDS를 합병하면서 대덕으로 갔다가 이 대덕이 어떤 인적 분할이 돼서 작년 5월 달에 재상장한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종업 PCB 업체 쪽으로 시너지를 계속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뭐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서 수혜를 보들 수 있는 종목 여러 종목 가운데 대덕전자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,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이 최근에 좀 네. 급등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. 네. 어제에도 그랬고 오늘 대덕전자도 어제 10% 넘게 급등을 했는데 뭐 이거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어요. 네, 급등은 했지만 또 변화 요인들을 찾아보고 또 서브 종목까지 네. 확인하려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이를 반영하면서 급등하다 보니까 네. 이제 재료 노출 가능성도 좀 있겠죠. 그런 쪽에서 일단 박스권 상단부에 안착하는 데는 좀 실패했습니다. 차익 매물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나오네요. 그렇죠. 부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 부족이 또 완화가 됐었을 때 가격은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도 될 수 있겠지만은
이 부분이 당장이 아니라 또 시간은 걸리겠죠.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비싼 가격을 반영하면서 나오는 실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수익성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5G나 인공지능 그리고 또 빅데이터 같은 쪽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걸맞는 좀 더 한 차례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기판들이 필요할 시점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맞춰가면서 어떻게 다품종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또 기술력들 이런 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느냐 여부와 함께 또 이제 전방 산업이 약간 흔들리게 되면은 또 단가 인하 압력도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대덕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, 하락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고요. 자, 그럼 길건우 연구원님은 대덕전자 요즘 어떻게 보세요? 대덕전자 방금 전에도 쇼티지 얘기했잖아요. 근데 뭐 바로 이게 뭔가가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쉽지 않고요. 이제 그 패키지 기판 자체가 뭐 저도 이제 뭐 다음 종목에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패키지 기판 자체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성장률도 좋고요. 뭐 이렇게 고사양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뭐 5G나 전기차나 여러 가지로 넘어갈수록 이 인쇄 기판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덕전자 굉장히 좋게 보고 싶습니다. 좋게 네. 보고 있다. 일단은 오늘 의견이 일치하셨습니다. 어제 좀 급등이 나왔지만 뭐 이것이 일단 뭐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었고요. 자,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의 이 대덕전자에 대한 한마디, 한 줄평을 듣겠습니다. 네, 일단 쇼티지 효과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. 그런 쪽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6,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추가 반등 여력 더 있다고 보면서 네. 매매 대응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서브 종목 말씀드려야 되겠죠. 그렇죠. 또 마찬가지로 심텍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심텍이요? 예,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는 것처럼 또 패키징 쪽에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쪽에 강자고요. 게다가 또 GDDR이라고 하는 또 이제 DDR도 이제 그래픽 쪽에 있는 DDR이죠. 이쪽에 대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의 어떤 고수익성의 수혜다라는 관점과 함께 DDR5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대덕전자 심텍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대덕전자 심텍을 패키징해서 두 종목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. 좋습니다.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대덕전자 여기에다 플러스 심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.